안녕하세요. 밤새 캘리그라피입니다. 요즘 제법 선선한 바람이 밤에는 불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풍도 생각이 나네요. 단풍 그림과 함께 가을 글귀도 함께 적어볼까요? 우선 제가 그리는 과정을 빠르게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한번 감상해 볼까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붓은 제가 기존에 글씨를 쓰고 붓끝이 조금 갈라져서 그림 그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씨 쓸 때는 붓끝이 뾰족하게 잘 모아져야 되는데 그림 그릴 때는 조금 갈라진 붓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저는 이 붓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붓 전체에다가 황색을 묻혀줍니다. 물든 단풍잎을 표현하기 위해서 붓끝에 연지색을 묻혀줍니다. 그리고 대자와 연지를 붓끝에 섞어주면 좀더 진한 느낌이 들겠죠? 화선지에는 붓끝의 색이 다 표현이 되도록 끝까지 눌러서 찍어줍니다. 첫 번째가 가장 길고 두세 번째가 그 다음, 세네 번째가 가장 짧겠죠? 대칭으로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완성이 되었죠? 그리고 낙엽에 인맥을 살짝 그어줍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인맥을 다 표현하지 않아도 이것이 인맥의 표현이 살짝 되었구나 하는 느낌 정도로 그어줍니다. 그리고 끝에 선을 좀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라인을 먹색으로 살짝 연하게 그어줍니다. 이때 모양을 살짝 수정할 수도 있겠죠? 캘리그라피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저는 단풍을 아주 작게 표현했습니다. 단풍이 주인공이 아니라 글씨가 주인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다른 색의 단풍을 그려볼 텐데요. 색이 완전 다른 것보다 기존의 색을 붓 전체에 묻히고 연지를 좀더 진하게 한번 묻혀보겠습니다. 그러면 색감이 뭔가 연결이 되는 느낌이 들겠죠?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그려줍니다. 색깔만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겠죠? 비슷한 듯 다른 느낌. 이렇게 좀더 풍성한 느낌을 주면서 색을 바꿔가면서 한번 그려보세요. 인맥은 먹색을 해주어도 좋고 아니면 그렸던 색깔에 가장 진한 색으로 표현을 해주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체에다가 호분을 묻히고 끝에만 연지를 한번 묻혀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나는지 다양한 색감을 한번 연출해 보세요. 제가 표현하지 않은 색깔로도 한번 연출을 해 보세요. 황색에다가 끝에 대자색을 묻혀서 표현을 해도 느낌이 또 다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낙엽을 한번 그려 보고요. 수묵 일러스트의 느낌으로 작품을 한번 완성해 보세요. 그럼 가을 느낌의 단풍으로 한번 수묵 일러스트 작품을 완성해 볼까요? 저는 생각나는 대로 한번 작업을 해 보았는데요. 여름 하면 뭉게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지금 선선한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고 있네요. 선선한 바람이 아래로 뭉게구름을 밀어내고 그 위로는 예쁜 단풍잎과 가을 꽃을 데리고 오는 느낌을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뭉게구름은 호분에다가 군청색을 섞어서 표현했고요. 그 구름의 형태만 자유롭게 한번 흔들고 비비면서 그림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느낌으로 단풍을 색을 다양하게 표현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은행잎과 꽃잎들도 간단히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가을하면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하는 것이 떠오르는데요. 나무는 꺾이지 않을 만큼 열매를 맺는다라는 글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1년 전에 적었던 글귀인데요. 그때의 글을 보면서 지금의 획은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관찰해 보았습니다. 나의 1년 동안 나의 획이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면 기존의 나와 비교를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떤 느낌으로 어떤 비율로 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지금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그때 구도가 한 가지나 두 가지였다면 지금은 더 횟수를 늘려서 더 다양한 구도로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구도로 우선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관련된 글귀가 필요하시다면 영상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아래에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그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한주 보내세요.